여기는 다시 남해 스포츠 파크입니다. 어쩌다 어벤져스의 남해 전지 훈련 첫 번째 공식 경기 FC 아폴로와의 이제 후반전을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후반전 먼저 FC 아폴로의 선축입니다. 나이스! 자, 후반전에 좀 득점이 나왔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진 선수와 또 허민호의 또 수비 라인도 지금 안정적이거든요. 네. 민호 뒤에, 민호 뒤에. 민호 뒤에, 민호 뒤에. 오, 예. 자, 안쪽으로 오. 그러나 안드레. 안드레 아, 흘렸습니다. 흘렸습니다. 자, 그럼 태클. 자, 그럼 태클. 아, 와키네, 와키네, 조라나 와키네. 자, 측면으로 갑니다. 조심해야죠. 아, 뚫렸어요. 자, 반대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못 맞고. 자, 반대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못 맞고. 안드레 못 맞고 서로 뒤집니다. 오, 나이스 안드레. 야, 우리 포백 애들 태클 잘한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장군! 자, 길게 한 번에. 자, 이 장군을 바라 했는데요. 예. 에이, 왜? 아, 좀 짧았어요. 수비가 좋네요, 상대가. 확실히. 수비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 형제가. 자, 박찬, 좋아요. 자, 인도 근처. 헤헤헤. 자, 인도 근처. 박희옥 형제. 아, 이번이 잘하네. 자, 앤드루, 앤드루. 앤드류가 자 이거 보세요. 아, 밀고 들어가요. 무서워요. 한 명 붙여야 돼. 어, 우리 공격 수격까지 자 밀어주고. 아 다행입니다. 예예. 선님. 자 그럼 볼 살려내고 있습니다. 보기하지 마. 보기하지 마. 거기서 거기서. 예. 자 권동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자 볼쪽에 한 사람 가야죠. 짧게 줍니다. 자 돌아서면서 조나단 와키네. 자 뒤로. 짧게. 좋아요. 이어집니다. 김민정 안쪽 헤딩. 나이스. 아 안드레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흘러 나왔어요. 자 여기 한 명 빨리 나가야 돼요. 자 중앙에서 권동윤 좋았어요. 좋아요. 해, 사이드 좋았어요. 해. 반대쪽 수면호 가운데 가운데 볼 지켰죠? 주 가야죠. 쭉 가야죠. 주 가야죠. 그렇죠. 이대호 이대호 자 돌아서서 태야죠. 박태환 되었죠? 반대쪽 박태환 출발해도 돼요. 자 박태환 쪽으로 반대쪽에 두 명 세 명 있습니다. 박태환 밀고 들어갑니다. 반대쪽 보면서 꺾어주고 이대호. 아, 이대훈 조금 짧았네요. 아, 박태환 선수가 더 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디다 패스하냐고. 어디다가 아, 패스하냐고. 패스 미스를 몇 개라는 거야. 좀만 집중. 집중 좋아. 예. 네, 자, 가도 돼요. 가도 돼요. 김현 다시 잡아서 이쪽 이장 뭐. 슛! 슛이 가요. 날카로운 슈팅. 김준현. 아, 김준현 좋아요. 담현 메시. 그렇죠. 나이스. 네. 준현 나이스. 나이스. 준현군. 이런 거 한 방이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네. 아, 그렇죠. 지금 뭐 볼을 빼앗은 이후에 그대로 그냥 슈팅 한 차례 가져왔어요. 아, 약이 좋진 않았습니다. 낮게 깔아서 잘 찼는데요. 우리 선수들도 아까 그 계단 돌리는 할 때 잘 들어온 선수들 순서로 컨디션이 살아있네요. 가운데. 아 그래요. 그럼 뭐 체력이 좀 좋은 선수들이 네, 좋은 활약을 펼치네요. 네. 자 이대훈. 이대훈은 오늘 계단 오르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대훈 해줘야 돼요. 예. 대훈. 유. 자 태환이 좀. 자 지금 선수 교체가 있는 FC 아폴로인데요. 아, 조나단 와키네를 빼는군요. 아, 조나단 예. 와키네 선수를 뺀다는 건 예. 아, 김지원 선수가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김지원 선수 또 선수 출신으로서 한번 실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예. 이 선수가 엘리트 선출이네요. 그렇죠. 잘 찾는 선수입니다. 자, 위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자, 동현이 준비되면 와라. 네. 네, 드디어 우리 김동현 골키퍼가 들어갑니다. 네네. 아, 골키퍼를 바꿔주는군요. 네. 야, 동현아, 무실점? 네. 오케이? 네. 네. Here we go! 방금 킴. UFC. 네. 자고 있었는데. 밥을 세 공기를 먹었는데 이제 소화가 될 때 됐죠? 아, 이제 소화가 된 것 같아요, 김동현 선수가. 아, 가자. 한 걸로 자! 자, 김동현 선수 지금 들어가는데 약간 좀 몸이 좀 무거워 보이죠? 무거워 보이는데요. 배가 출렁거려요. 배가 좀 많이 나왔네요, 김동현. 자, 우리가 0대0에서 균형을 깨는 득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사이드 측면도 좋지만 또 차의 전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라인 올려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가슴으로.
이렇게 내야 돼요. 가슴으로. 그렇죠, 됐어요. 좋아요. 박태환. 자, 치면 가죠? 박태환. 박태환 슈. 아, 괜찮아요. 반대쪽. 괜찮아요. 그렇죠, 됐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뒤에. 이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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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대훈. 아. 야. 자, 괜찮아요. 아, 넘어지지. 아니, 제 특기잖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아, 갈증나. 아, 방금 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단력이 있었을 줄 알았는데. 예. 아, 이게 조금의 차이로 슛을 못 때렸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건 좀 이동국 코치한테 좀 더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과감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아이고. 아이. 페널티에리어 내에서는 멈칫하는 순간 그냥 달라붙거든요. 김현우가 그렇죠? 이장군에게 이장군 좋아요. 민호 자 좋았어요. 박태환 슛. 박태환 그렇죠. 예! 이장군 좋아요. 민호 자 좋았어요. 박태환 슛. 박태환 그렇죠. 예! 박태환. 논스톱 시대 기가 막혔어요. 그대로 나와요. 과감하게 요새 비누 때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냥 됩니다. 패스도 좋았지만 예. 논스톱 슈팅 잘 가봤어요. 아 저희 얘기가 들렸나요? 들렸어요. 들렸어요. 네네. 야, 골키퍼 키 넘겼어. 아 저거 저렇게 차는 거 쉽지 않거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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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와 진짜 멋있다 누워서 물 올랐네 와 물이 올랐어 후반전 14분에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박태환입니다 1대0 앞서가는 어쩌다 벤져스 자 지금 박태환 가도 돼요 네 지금 상대가 등을 졌거든요 그렇죠 자, 이때 가도 됩니다 압박 가도 됩니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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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됐어요 이거 가도 돼요 그렇죠 됐어요 밸런스 김준호 김준호 가야 돼 그냥 가야 돼요 밀어주고 김장구 슛 밸런스 김준호 김준호 가야 돼 그냥 가야 돼요 밀어주고 김장구 슛 그렇지 그렇지 헤이 자식들아 됐어요 밸런스 김준호 김준호 가야 돼 그냥 가야 돼요 밀어주고 김장구 슛 아 키퍼 아 우리 선수도 양보를 너무 많이 해요 대단한 세이브입니다. 이거 키퍼의 선방에 막힌 거예요. 아, 김준호 선수. 자 지금 상황은 김준호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김준호가 스틱 오른발 가도 됐어요. 예, 예. 자 여기서 이야 이장군의 완전 덜입니다. 벼 있었는데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 지금 아 그래도 공격 쪽에서 풀어내는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예. 아 키퍼가 워낙 잘했습니다. 역시. What are you, Hank Shin? Unbelievable! W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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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호가 잘 줬는데, 옆에. 아, 진짜 잘 줬는데.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야. 자, 이거 골이 더 날 것도 같습니다. 네. 아, 이번에 또 조원우 선수의 또 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안드레가 골 거푸거든요. 그렇죠. 예. 자, 코너킥입니다. 자, 승리를 위해서는 쐐기 골이 필요합니다. 자, 이장훈이 골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조원우가 올려주고 가만히 있어요. 자, 됐어요. 자, 조원우가 올려주고 가만히 있어요. 자, 됐어요. 아, 뒤에 아, 걷어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역습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잘했어요. 저, 저, 저. 예. 잘 막았습니다. 안 돼! 자, 올라가야죠. 김준현. 올려줍니다. 자, 이대훈 피었어요. 와, 됐어요. 김현우, 김현우. 됐어, 됐어, 됐어. 말해도 또 됐어. 올려줍니다. 자, 이대훈 피었어요. 와, 패스 좋죠. 김현우, 김현우. 됐어, 됐어, 됐어. 자, 이번에도 논스톱이었는데요. 논스톱 지금. 어, 약간 좀 맛이 들렸어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논스톱 슈팅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박태현이 이렇게 가야 돼요. 박태현이 사실 여기서 논스톱보다 항상 잡았던 것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예. 아, 슈팅 논스톱 슈팅 이제 그러니까요. 좀 맛들인 것 같습니다. 아! 자 가운데로 갑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박태환 선수 올라와야죠. 네. 자, 앤드류 바키오키 수비가 좋은 동생입니다. 자. 저 형제들이 올라와요, 형제들이 앤드류. 이제. 예. 아, 나와. 자, 이제 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FC 아폴로. 그렇죠. 자, 예. 그렇다면 또 반대로 지금 선수들이 아폴로 선수들이 지금 약간 지금 수비 라인이 많이 없어요. 지금도 숫자적으로 4대 3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예,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도 됩니다.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눌러 줘야 돼요. 자, 안토니가 걷어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아, 현우 야, 너 완전 좋은데 쟤? 야, 현우 오늘 완전히 진짜 마라톤한데 오늘? 아, 쟤는 운동량이 많아야 되나 봐. 역시 레슬링. 운동량이 많으니까 몸이 엄청 좋네. 야, 쟤 맨날 계단 뜯겨. 쟤는 형, 쟤는 경기 날 항상 아침에 가서 계단 뜯길게요. 그런 거 좋아해요. 어우. 그런 거 좋아해요. 역시 레슬링. 운동량이 많아야 돼. 저 레슬링은 운동량이 많아가지고. 마지막 남은 시간 끝까지 좀 집중해서 아, 한 골 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있는 공격. 김준현, 김현우. 김현우 넘어집니다. 아, 힘들어. 김현우는 항상 낙법이 레슬링이에요. 그렇죠. 네. 자, 코너킥 얻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야, 마지막이야, 코너. 원우. 집중해라, 원우. 자, 이제 조원우의 코너킥입니다. 지금 또 안드레진이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안드레진 꿈이 여기서 헤딩을 하나 넣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안드레진이 아직까지 저 입단 이후에 골이 없죠. 너무나도 넣고 싶어 하거든요. 예. 예. 아, 골대 쪽에 지금 이장군과 아, 박찬이 서 있고요. 자. We don't have a lot of time. Just kick the ball. Kick the ball from front. Coming in now. Here, here, free man, free man, free man, free man. 네,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자, 올라갑니다. 길게 갑니다. 안드레 쪽, 안드레 쪽. 아, 안드레. 안드레, 안드레. 아. 자, 올라갑니다. 길게 갑니다. 갑니다. 안드레 쪽, 안드레 쪽. 아, 안드레. 안드레, 안드레. 아.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뭔가 안드레 선수가 될 듯 말 듯 지금 조금 뭔가 아, 네. 계속 안 맞네요. 아. 다시 코너킥. 안드레! 안드레! 네. 앞에 있어, 앞에. 더 앞에 리어 있어요. 리어 버스. 리어 버스. 예, 예. 야, 이거 진짜 보는 아. 맛이 있네요. 크로스바만 안 넘어갔으면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 골이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코너킥 올라갑니다. 이거 피어스 맞아요. 골 같아요. 다시 한번 골 올라갑니다. 이거 피어스 맞아요. 골 같아요. 됐어요. 야! 야, 태환이 오. 아, 이거 배운 거잖아. 저 자리 태환이 저 자리 있으면 내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넣는다 그랬지. 더! 나 앞에 리어포스 때 전부 다 쏠리니까 그 자리는 무조건 붙거든. 지금 네. 조원훈 선수의 킥도 좋았고 이게 넘어가면서 아, 박태환에게 그렇죠. 확실히 이장군과 네. 이대훈이 앞에 다 잘라줬고 야. 박태환이 기가 막히게 논스톱으로 네. 힘들었는데 여기서 잘 갖다 댔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박태환을 저 뒤로 돌리는 그렇습니다.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자, 박태환이 큰 작전이에요. 네. 네. 예. 나이스골. 오이 연속골. 박태환 멀티골. 박태환 선수 날이네요. 태환이 골 넣기 전까지 뭐 하는 게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야, 패스 미스 11개 했어. 참 축구가 참 이상해. 경기력이 안 좋아도 저렇게 골을 넣으면은. 오늘 아, 정말 뛰어다니자 마지막 그렇죠. 박태환의 논스톱. 마지막 파이팅. 아, 박태환 선수가 살아나네 역시. 아, 저 위치가 이제 이동욱 코치가 아, 프로 선수들도 한 해에 한 시즌에 두세 골 넣는다는 그렇죠. 예. 즐겨했죠 이동욱 코치가 또. 그렇습니다. 2대0이 됐습니다. 아, 지금 너무 좋습니다 박태환 선수. 네. 자, 아, 기분 좋은 멀티골.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자, 우리 저 점심 밥 잘 먹고. 예. 끝났나요? 자, 경기 끝났습니다. 전반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오늘 박태환의 멀티골로 남해 전지훈련 첫 경기에서 우리가 2대0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 박태환 선수 전반전에서 조금 아쉽다 생각했는데
아 중간에 슈팅이 또 논습 슈팅을 들은 것 같아요. 박태환 선수가 네. 아, 오늘 왠지 모르게 자신감 없어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플레이가 좀 위축됐었는데 네네. 역시 골이 악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은 잘생겼어요. 개인적으로 뭐 골 결정력도 좋았지만 플레이도 골 이후에도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전지훈련 기간 내내 아, 경기가 이제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네. 우리 선수들 뭐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에서도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승전보가 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됐습니다. 좋았어.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야, 남의 전지훈련 쳤어요. 야, 이거 진짜 기분이 좋다. 네. 근데 오늘 경기도 전지훈련이지만 MOM 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동욱 코치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너무들 다 잘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박태환 선수죠. 왜냐하면 두 골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잠깐만, 야, 애매해진다. 아빠를. 근데 이동욱 코치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코치 시설이 또 다를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코치 그렇죠. 시각은.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오늘 오전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이제 경기를 하면서 정말 몸살이지 않고 정말 그 열정으로 누구지? 경기를 하는 김현우. 와! 김현우. 아, 근데 오늘 열심히 했어. 오늘 현우 열심히 했어. 제가 봤을 때 오늘 넘어지기도 많이 했지만 넘어져서 끝까지 볼을 소유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선수가 한 두세 명만 더 있으면 우리는 절대 칠 수 없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저는 박태환이고 이 코치는 현우잖아요. 네. 오늘 두 명 드리겠습니다. 아, 금이 그렇게 돼요? 배지가 많아 우리가? 다음 거 땡겨 쓰는 거. 땡겨 쓰는 거. 잠깐만요. 아 이거 사채도 아니고 뭘 땡겼어?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다 갚아야 돼. 다 드리고 싶은데 다 갚아야 되는 건데 오늘 두 사람. 아니 제가 제 사비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러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야 돼요. 그럼 되죠? 네. 자, 오케이. 오늘 박태환, 김현우. 아 좋아요. 액사. 자, 두 분들입니다. 두 분들입니다. 친구들 황금 배지 굉장히 땡겼다. 자, 두 명이 남았습니다. 제가 사비를 하나 마칠게요. 더. 야, 다들 열심히 했지만 아주 빛이 났어요, 부산에서. 예. 아, 축하드립니다. 예.